저는 농부다 피르릿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국의 방콕에서 외국인이나 현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제가 안내할 거예요. 저는 브라파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인데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려고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방콕의 숨은 매력을 찾으러 가보시죠. 고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 태국. 태국은 저렴한 물가와 맛있는 음식,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여행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태국 역사와 경제, 문화와 트렌드의 중심지 수도 방콕은 주기 전에 꼭 한 번은 들려야 할 도시이죠. 세상의 아침밥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요. 가장 먼저 태국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툭툭이를 타고 달려보았습니다. 저희 셋이 툭툭이를 타고 향한 곳은 방콕의 관광 명소인데요. 이 강은 짜프레야 강인데요. 태국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태국을 흐르는 길이는 365km이지만 전체 강의 길이는 무려 1200km나 돼요. 방콕의 관광에 짜오프라야 강이 중요한 이유는 강 근처에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땅에 있는 도로가 열악해 주로 강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강 주변에 중요한 건축물들이 많이 모여 있답니다. 저희는 강을 건너 왓 아룬으로 갈 거예요. 왓 아룬은 십바트 동전에 나오는 태국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현지인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도 인기 있는 수상보트를 타고 갈 건데요. 수상보트의 요금은 30바트예요. 이곳은 아룬 사원입니다. 크메르 양식의 불교 사원으로 사원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있는 탑인 프라브랑이 유명해요. 이곳은 새벽 사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침에 해가 뜰 때 꼭대기에 장식된 도자기와 유리가 반짝이는 모습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왓 아룬에 오고 태국 의상 스타를 빌려 입고 사진을 찍거나 콘텐츠를 찍으러 왔어요. 여기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왓 아룬 사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데요. 아이스크림 모양이 매우 특이하죠. 바로 왓 아룬 사원의 타일 모양의 영감을 얻어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모양만큼 맛도 매우 뛰어나답니다. 방콕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음식을 맛봐야겠죠.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거는 하오하이지어예요. 이거는 쏨땀. 이거는 밥타이예요. 볶음 살국수인 팟타이는 똠얌꿍과 함께 대표적인 태국 요리인데요. 팟은 볶음이라는 뜻이고 타이는 나라 이름이에요. 카오카이지아오는 계란으로 만든 태국식 오믈렛인데요. 새우나 돼지고기를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어린 파파야를 채썰어 피시소스를 넣고 간을 한 건데요. 아주 매운맛부터 순한 맛까지 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해산물도 함께 넣을 수 있어 색다른 맛을 선사하죠.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보자. 하나, 둘, 셋. 4명 중에 3명이 팟타이를 가장 맛있는 걸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지금 우리 디저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선택한 디저트는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요. 그 자리에서 코코넛을 잘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카메라에 자랑하기 바쁜데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코코넛이에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사이로 통통한 코코넛 과육이 씹히는 그 맛.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저희가 소개할 곳은 파클롱 달라시인데요.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꽃 도매 시장으로 라마 1세 재위 기간인 1700년대부터 있었던 시장이에요. 방콕 인근에서 키우는 모든 꽃이 이곳에 모이죠. 수많은 꽃을 구경하기 위해 현지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저희도 이곳에 온 김에 꽃 한 다발을 샀어요. 태국에서는 집에서 아침밥을 먹지 않고 외식으로 많이 해결해요. 아침밥을 먹으러 갈까요? 보통 학교나 회사 앞에서 돼지고기 꼬치인 무삥을 아침으로 먹곤 하죠.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찰밥과 먹습니다. 가격은 50바트. 저렴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태국은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돼지고기 1kg이 1년 사이에 168바트에서 220바트로 올랐죠.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함께 여행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꼭 한 번은 놀러 오세요. 그럼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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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보. 아, 저는 필리스 왕게치라고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에서 교원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사이 마라, 야생동물 관광, 마사이족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곳은 케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수인데요. 그리고 기부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답니다. 최소 기부금 금액은 2000 실링입니다. 이곳에 간다 하니 친구와 딸이 아주 신나서 따라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딱 한 시간 만에 볼 수 있는 경험이고요. 보통 11시부터 12시까지 딱 한 시간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너무 멀리서 왔나 보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이미 관광객들이 좋은 자리를 자취하고 있어서 저와 딸은 한참 동안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저기 작은 동물이 걸어오는 게 보이네요. 여기 오다 보니까 아기 아이 코끼리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뭔가
코뿔소? 아, 이 코뿔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코뿔소는 엄미를 잃어 고아가 된 코뿔소예요. 정말 어린데 엄미를 잃었다니 안타깝더라고요. 보호사들이 이렇게 친흙 목욕하는 방법을 아기 코뿔소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잠시 후 코뿔소가 우리로 돌아가자 보호사들이 뭔가 준비하는데요. 커다란 첩병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배가 고픈 코끼리들이 젖병으로 돌진 하는데요. 우유 먹고 있다. Hey, the elephant is drinking milk. 이 코끼리들이 고아원에서 제일 어린이 코끼리이래요. 와, 그 큰 젖병이 순식간에 동이 나네요. 야, 이렇게 코끼리 가까이 보니까. Are you happy? Yes.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젖을 다 먹고 만족한 코끼리들이 이번에는 코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며 장난도 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코끼리를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우와, 보인다. Want to touch? One of the ways. 더 오고 있어. 가장 어린 코끼리들이 우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 좀 더 나이가 있는 코끼리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데요. 배고프겠다. 아까 어린 코끼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유도 더 많이 먹더라고요. Kind of milk. 심지어 스스로 젖병을 먹고 마시는데 너무 귀엽네요. 또 한 무리의 코끼리들이 몰려오는데요. 이들 대부분 상아 밀렵꾼에게 엄미를 잃었다고 해요. 코끼리 고아원 아주 제일 큰 이유는 코끼리하고 인간들과의 갈등. 인간들이 코끼리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코끼리 어머니들이 죽게 됐고 아이 코끼리들이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일로 이제 와서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자연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있는 코끼리들이 한 11살부터 3살까지 코끼리가 되고 있는데 이 자연으로 갈 수 있다는 능력이 보여지면은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So she's a victim of you. Good. I keep coming back every few months. Oh, it's not your first time. Yeah, no, not at all. Oh, interesting. Why do you keep coming back? Because just the love for animals. Oh. And to see how well they have been rescued and well kept. Oh. And This is our first time. One day we got here today. Oh, it was awesome. The animals are beautiful, and it was just super great to like see this for our first time. Yeah. Oh. 안녕. 관람이 끝나고 기념품 사러 왔어요. 기념품 판매금도 모두 고아 코끼리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람객 대부분이 구입을 합니다. 코끼리 고아원을 나온 우리는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 같이 이제 케냐 음식을 점심시간에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냐에서 다양한 부족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 부족들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어요. 케냐의 전통 질그릇 안에 음식을 담아 서빙을 하는데요. 풍경은 춤에 몸이 돌석거리네요. 생강자, 생강하고 슈거케인 섞어서 만들어서 짜서 만든 거예요.
케냐 전통 음식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틸라피아, 삼마키, 야채, 우갈리, 치킨. 그럼 우갈리. 우갈리를 이렇게 가지고 손으로 콩처럼 만들어서 이게 피쉬인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소스를 가지고 두 개 우갈리하고 생선하고 같이 가져서 그냥 먹으면 돼요. 우갈리는 케냐 고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키쿠유 족의 음식인데요. 대부분 케냐 사람들이 우갈리를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개어 만든 것이죠. 이거 야채, 우갈리하고 야채. 한국으로 치면 밥과 비슷하고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케냐 나이로비를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료를 시킨 케냐의 매력을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아침밥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마농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친구들 위해서 3년 전에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라루셀 세종학당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으로도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 생각할 때는 파리를 떠오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넝트라고 하고 되게 예술적인 도시예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394km 거리에 있는 넝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넝트를 여행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초록색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선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초록선은 20km 정도 되는데요. 넝트의 주요 관광지들과 이어져 있어요. 넝트는 작은 도시라 이틀 정도면 걸어서 대부분을 여행할 수 있답니다. 초록색선을 따라가니 미술관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데요. 사진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넝트에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요. 그중 저기 보이는 저성이 바로 넝트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바로 브르타뉴 공장의 성인데요. 13에서 16세기 브르타뉴 공작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공장 성은 현재 넝트의 역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입장은 무료예요. 넝트는 939년부터 1547년까지 독립 후기인 프르타뉴 공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성에는 중세시대 사리와 원형탑, 해자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옛날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또 초록색선을 따라 여행해볼까요? 여긴 넝트 시내 중심에 있는 파사쥬 푸므레예요. 매우 역사 깊은 건축물이죠. 1843년에 세워진 이곳은 현재 디저트 가게, 옷 가게, 가방 판매점 등 로컬 상점들이 있는 쇼핑센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건물 지붕을 속초 대신 유리를 덮어 만들어 건물 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층마다 조각상이 많아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번에 초록선이 안내한 곳은 넝트의 맛집 거리네요. 이 집은 가레트 맛집인데요.
바르트란 크레페의 일종으로 디저트가 아닌 식사용이에요. 메밀가루로 만든 크레페, 시큼치, 햄, 버섯, 치즈, 참치 등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이 납니다. 그리고 파레트에는 시큼한 맛에 시드르라는 음료를 콕 함께 마셔요. 다시 초록색 선을 따라가니 이번엔 키게 섬에 도착했어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보이네요. 이곳은 페조산소에 만든 테마파크인데요. 선박을 제조했던 목재와 절 등을 재활용해 동물 모양의 놀이기구를 만들었죠.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가 움직이는 모습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이번에 도착한 곳은 넝트의 중심부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은 넝트에서 가장 큰 시장인 타르사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부터 고기와 생선, 의류, 공기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팔고 있습니다. 계란이 3유로이고 우유가 2유로인데요.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야채와 고기는 두 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싸도 마트보다 싼 편입니다. 한국 물가와 비교를 하면 과일 같은 곳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비싸지만 프랑스 가격 점점 올라니까 곧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 시장에서 실내로 들어오니 달콤한 냄새가 저를 막 기워가는데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디저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네요. 디저트의 본고장인 프랑스. 그 중에서도 넝트의 시에서 유래된 케이크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까또드넘이라고 합니다. 맛있어요. 꼭 한번 먹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어서오세요. 오늘은 정통적인 텀베주 만들 겁니다. 빵을 쓰면서 우유도 쓰고 계란도 쓰고 설탕도 쓰면서 간단하게 아침밥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란 넣고 우유 조금 넣습니다. 이 정도 넣고 설탕은 두 개 숟가락 정도 넣어야 됩니다. 이제 잘 섞여준 다음에 빵을 썰어 담깁니다. 빵 안에 계란물이 스며들 정도로 정신 후 두껍게 달군 팬에 구워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짜잔! 요리 초보도 만들 수 있는 프랑스식 아침밥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자, 한 입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되게 간단한 전통적인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게 만들기 쉽고 되게 맛있어요. 프랑스 파리보다 동낭만적이고 예술적인 도시 넝트를 저와 함께 여행을 해보셨는데요. 넝트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넝트의 낭만을 함께 즐기셨길 바라면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세요. 까마르초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트리시에서 살고 있는 노아슐리미라고 합니다. 음악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어를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제 나라 조지아를 소개하고 맛있는 아침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조지아는 예전에 그루지아라는 나라였는데 국면을 바꿨어요. 날씨는 해안 쪽인 경우 접경 국인 러시아와 달리 아열대 기후를 띠기도 하고 카프카산맥 일대는 만년 소리 쌓여 있어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따뜻한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5세기경에 건설된 오래된 도시면서도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예요. 알록달록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곳은 트빌리시 구시가지입니다. 이곳 구시가지에는 독특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이곳에서는 우화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이곳에 온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시가지의 아바노토바니 거리는 요한 목욕탕이 유명해요. 이 농근 지분이 모두 다 목욕탕이죠. 여기서는 목욕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목욕탕은 바로 그 목욕탕입니다. 너무 화려하죠? 남녀 대중 목욕탕은 물론 화려하게 장식된 개인실을 이용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나리카라요 세우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탑승하거든요. 케이블카 탑승하기 위해서 이 카드 필요합니다. 탑승하는 곳은 일라리 오시베트입니다. 저 잔등선이 있는 곳에 대한 조각상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는 곳은 조제의 여신상입니다. 카르티즈데다는 조제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사는 한 손엔 가르,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는데요. 적에겐 봄으로, 친구에겐 와인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케이블카에서 보는 트빌리시의 풍경, 가슴이 뻥 뚫리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또 고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트빌리시 구시가지에서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나리칼라 요새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이 요새는 4세기에 지어졌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수호자였고 많은 침역과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서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리칼라 요새에서 바라보는 트빌리시의 풍경은 최고랍니다. 이곳은 드라이브리지 마켓인데요. 매일 열리는 벼룩시장으로 다양한 골동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기념품부터 중세시대 물건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특히 독특하고 예술적인 그림들도 살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아요. 트빌리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이곳! 조지아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극찬했던 음식이 바로 조지아의 음식이에요. 바짜코리, 조자코리, 킹가리, 그리고 조지아 오이와 토마토 소스를 주문해봤습니다. 킹가리를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일단 손으로 먹어야 되고 꼬리를 잡고 한입을 먹고 구멍이 생겨야 돼. 안에 있는 국물을 이렇게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맛있어요. 카차푸리는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네? 이거는 이메레치안 카차푸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오자코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감자, 돼지고기, 그리고 야채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소스는 크레말이고요. 그 차두 같은 과일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어둠이 내린 트빌리시를 밝게 비추는 이 다리. 바로 경화의 다리인데요. 이탈리아에서 200대의 트럭에 운송되어 지어진 트빌리시의 면모리예요. 오늘 아침에 먹을 아침 파티를 사러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볼까요? 기본적으로 유럽인에게는 가격이 저렴해 디지털 노마드에게 편리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조지아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존재로 인해 부동산, 음식, 식당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이거는 조지아 유명한 수첼라입니다. 거기 안에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조지아 전통 양념이에요. 초스넬입니다. 발전 보이시죠? 우리 야채도 필요합니다. 딜이랑 무엇도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 눈에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지아 요리에는 고수가 많이 들어가요. 식사하기 위해 치즈도 필요하는데 치즈는 집에 있고 그거는 약 4유로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빵은 동네 빵집에서 구매했습니다. 한화로 약 600원이에요. 자, 이제 아침밥을 요리해볼까요? 양파를 버터에 볶다가 토마토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로제 양념을 뿌려주고 계란을 불어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딜과 고수를 넣어주면 완성! 버터는 아침에는 간단한 달걀과 같은거 만들고 아니면 마조니 이렇게 안에다가 먹으면 또 좋고. 마조니는 조지아식 요거트인데 조지아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이에요. 계란 토마토 볶음도 아침 식사로 아주 좋고요. 여기 이 초첼라도 손으로 먹어야 돼요. 호두가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는 옥수수 밀가루랑 호두 주스 섞여 있어요. 이거는 아주 맛있는 전통적인 조지아 디저트예요. 코카소스의 보석이라 불리는 조지아 트빌리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보낸 시간 즐거우셨나요? 시간이 되신다면 꼭 조지아에 한번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세요.